자,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수면제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거를 끊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굉장히 장기간 먹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수면제가 정말 안전한지, 부작용은 뭔지, 어떻게 하면 끊는지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 데카스탁디입니다. 수면제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면 불면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냥 잠못 자는 게 불면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면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잠이 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입면장애라고 해요. 대부분 이 입면장애만 불면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었어도 중간에 자다가 깰수 있는 수면 유지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잠을 다 자지 못했는데 새벽녁에 깨서 다시는 잠이 들지 않는 조기 각성 장애. 이렇게 잠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각각의 장애를 일으키는 입면 장애, 수면 유지 장애, 조기 각성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면 장애는 이게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대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리고 그 다음날 불면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잠을 안 자려고 해서 잠이 안 드는 거는 제외예요. 실제로 잠을 자려고 청하거나 충분히 잠을 잘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입면이 되지 않는, 즉 자는 데 있어서 고통이 따라야지 그거를 입면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유지장애는, 자, 이것도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개는 자는 중에 깨는 횟수가 최소 5회 정도는 돼야지 수면 유지장애라고 해요. 깼다가 잠들다 깼다 잠들다 하는 게 아니고 30분 정도는 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수면 유지장애입니다. 이 조기각성장애는 아직까지 6시간 이상 자지를 못했는데 이른 새벽에 깨서 다시는 잠이 들기 어려운 상태를 조기각성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불면증이 입면장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세개 중에 두 가지나 세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 처음에 입면장애로 시작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장애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몸에서 누구나 자연적으로 천연수면제처럼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멜라토닌이 나이에 따라서 보통 5세에서 10세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피크를 치고요.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쭉 감소하기 시작해서 40대, 50대가 되면 멜라토닌이 굉장히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수면에 들게 하고 수면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나이 들면 분비량이 떨어지니까 새벽녘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쭉 멜라토닌 분비가 피크를 치는데 이게 점점 뒤로 후퇴를 하죠. 그래서 아침까지 안 이어지고 조기의 분비량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조기각성 장애 형태의 불면증을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불면증과 관련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나 물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술이에요. 제가 질려보면 술을 왜못 끊으세요? 술을 왜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내가 잠이 도저히 안 와가지고 소주 한두 잔 먹어야지 꼭 잠이 온다. 그래서 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저녁에 술을 조금씩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이 불면증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켜요. 자, 일단은 이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술을 먹으면 잠이 드는 건 약간 도움이 돼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면은 도울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 이세 과정 중에서 이 부분에는 술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두 부분, 수면 유지장애와 조기각성 장애는 술이 좀더 악화를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술이 깨면 잠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장애와 조기각성 장애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만성화시키고 악화시켜요. 그래서 심지어 이 술이 없으면 점점 더 잠을 못 자게 되는. 그게 바로 알코올 중독이죠. 이 알코올 중독이 간암 간경화도 생기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생기고요. 뭐 살도 찌고 뭐 통풍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제 내과적인 질환들 말고 굳이 따지면 불면증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둘다 정신과 질환이잖아요. 정신과적으로도 이두 질환의 경중을 따졌을 때는 알코올 중독이 훨씬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어야지만 잠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수면제를 먹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굳이 수면제를 권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도 수면제의 폐해를 정말 많이 봤고, 되도록이면 끊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작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술을 먹을 거면 차라리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술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이 정신과에 방문하면 술부터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심지어 술과 수면제를 같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독약입니다. 심할 경우에 호흡곤란도 올 수 있고 굉장히 심각한 선망이나 정신착란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불면증의 형태에 따라서 쓰는 약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인면장애는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수면 유도제를 써야 되고요. 수면 유지장애와 조기각성장애는 이게 약이 잠만 들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밤 사이까지 약효가 쭉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는 소위 말해서 약발이 좀 길게 가는 수면 유지에 효과가 있는 약들을 써야 됩니다. 조기각성장애는 약발이 좀 더 길게 가는 약을 써야겠죠. 그래서 수면제 종류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크게 나누고, 이 전문의약품 중에서 또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과 비향정으로 나눠요. 자, 이런 약들이 시간이 짧은 거는 주로 유도제로 쓰고 시간이 긴 거는 유지제로 씁니다. 그래서 향정이 소위 말해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오남용할 경우에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는 약들을 향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비향정이고, 이런 향정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마약류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풀출도 안 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안 돼요. 굉장히 엄격하게 수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정들이 제일 유명한 게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졸피뎀으로 대표되는 이미다조피리린 계열, 그리고 바비탈, 글로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졸피뎀이 개발되기 전에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을 제일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약들이긴 해요. 근데 이 수면제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졸피뎀이 개발되면서 이게 의존성과 내성이 현저히 낮고 부작용도 훨씬 적고 또 작용시간도 짧아서 인면장애에 쓰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기존의 약들을 아주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졸피뎀이 잠 재워주는데 그냥 최고다. 진짜 빨리 재워주고 안전한 그런 약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좋은 약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처방이 돼서 나중에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발견되게 됩니다. 그거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실제 제가 먹던 그 졸피뎀 스틸록스 통입니다. 여기 보시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일종의 뭐 양밍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졸피뎀을 굉장히 오랜 시간 먹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을 보신 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는데 지금은 옆에 약이 있어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완전히 약을 끊었고요. 그 다음에 향정은 아닌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가 항우울제, 그러니까 우울증약이면서 수면제 효과도 있는 게 독세핀 이런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릴 멜라토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서카딘이라는 약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고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계열의 수면제도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에 들어있는 그 졸리는 성분이 항히스타민제인데 이런 거를 불면증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생약으로 나온 뭐 이런 레돌민이라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처방해야 살 수 있는 이 전문의약품을 수면제라고 하고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을 수면유도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수면유도제는 인면장애 치료에 쓰이는 시간이 짧은 수면제들을 정확하게는 수면유도제라고 하고 약발이 길게 가서 수면유지에 도움을 주는 약들을 수면유지제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문제는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결국 이 수면제들이 안전한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들의 부작용을 보면 뭐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졸피뎀도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의약품이나 비향정인 약들도 드물게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반의약품들이 너무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잠 안 오는 분들이 그냥 약국에 가서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냥 쉽게 사서 남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불면증이 어느 정도 심한 분들은 이런 약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낑꼬도 안 갑니다. 택도 없어요. 이걸로 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CBTI로 약물 없이 불면증이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이고 이거를 먹어서 안 될 분들은 어차피 수면제를 그냥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의약품은 그나마 오남용하는 걸 좀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마그네슘이나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나 상추나 우유나 뭐 이런 수면에 도움되는 아미노산들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의약품도 사실 낑꼬도 안 가는데 이런 뭐 우유나 상추 이런 걸로는 우리 저 같은 불면증 환자들은 진짜 택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식 가지고 불면증이 해소가 되는 분들은 그분들은 불면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 먹는 게 물론 나쁘진 않은데 음식들을 먹어서 불면증이 해결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CBTI를 충분히 하는 걸 먼저 권유드립니다.
수면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들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부작용의 확률이 낮아요. 아주 안전한 약에 속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면제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부작용보다도 여기 나오는 의존성, 이 의존성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졸피뎀은 사실은 이런 기존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부작용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됐는데 워낙 처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단기 기억장애, 즉 수면제 먹고 자기 전까지의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 보행이라고 해서 이 수면제를 먹고 무언가를 막 합니다.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남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자 이거를 수면 보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식이장애라고, 수면 폭식증, 이 약을 먹고 잠들기 전까지 무언가 자신도 모르게 매우 마구마구 먹어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연관관계가 확실치는 않은데 이 약을 먹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이 자신을 조종해서 수면 자살에 이르렀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망 졸음운전, 그리고 이 안전하다고 알려진 졸피뎀도 분명히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정으로 확실히 분류가 돼 있어요. 자 뒤에 또 이 졸피뎀의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수면제 종류가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수면제의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면제는 내성도 있고 의존성,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성과 의존성, 금단 증상, 부작용이 모두 굉장히 많이 있는 약이에요. 제가 혈압약 얘기를 할 때 혈압약은 내성도 없고 의존성도 없고 금단 증상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혈압약이 꼭 필요한 분들은 부담 없이 시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수면제는 그렇지 않아요. 수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의존성이에요. 그리고 불면증이라는 병이 고령일수록 잘 생기는데 또 이 수면제도 고령일수록 부작용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령인 경우에는 수면제 사용을 더더욱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향정을 국가에서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날수를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환자분들 수면제 타러 와서 굉장히 의사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저도 처방할 때 굉장히 곤란한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면제인데 의사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경험했을 거고요. 자 의사와 싸우지 마세요. 이 수면제는 향정이라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할시오는 3주, 졸피뎀은 딱 4주 28알로 그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처방을 넣으면 보건복지부 심평원에서 알림이 뜹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수면제 타고 며칠 안에 또 제 병원에서 타고 하면 중복 처방입니다. 이렇게 알림이 뜨고 처방이 안 들어가지게 해놨어요. 굉장히 사실은 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 거죠. 이 수면제가 오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면제 처방을 안 할 때는 일단 1번은 의사의 1차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국가 지침입니다. 나라에서 시킨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의학적으로도 맞아요.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두 알 세 알 먹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거나 아니면 처방받은 날짜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와서 이렇게 알림이 떠서 의사가 처방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 제발 환자분들 의사와 싸우지 마세요. 의사와 싸운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중독을 인정하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존성이 생겼다는 그 표시입니다. 본인은 물론 절대로 인정을 못하겠죠.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낙인을 찍고 그분을 되게 무슨 중독자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면제가 필요한 분들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보다 더 초과해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분도 아무리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거는 나라와 병원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수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먹도록 해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을 때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CBTI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래도 못 잘 때 먹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편하려고 먹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내가 딱 원하는 시간에 자고 싶으니까 수면제를 먹겠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약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할 때 그리고 어디 다른 집에서 묵을 때, 잠자리가 바뀔 때, 아니면 내일 꼭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뭐 발표라든지 중요한 업무가 있다. 정말 이거는 내가 확실히 오늘 분명히 그 내일의 걱정 때문에 100% 이거는 잠을 못 잔다. 이럴 때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나씩 처방받아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 게 맞아요. 수면제는. 모든 불면증 환자는 그런 식으로 수면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수면제는 절대로 4일 연속으로는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굉장히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시련을 당해서 충격을 받아서 수면제를 먹는다. 그러면 그 시련이 뭐 하루 이틀 만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뭐 3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괴로워도 4일 연속으로 먹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못 자서 괴로운 건 알겠지만 2차적으로 수면제 의존성이라는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 4일 연속으로는 먹지 말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졸피되면 4주까지 처방이 되긴 하지만 먹는 거를 3주 연속으로는 먹지 말도록 해야 돼요. 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이 심할 때 진통제 맞듯이 정말 필요할 때만 수면제 먹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아플 때마다 진통제 맞으면 나중에는 별로 안 아픈데 진통제가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의존증이에요. 그래서 정말 못 참을 때만 꼭 필요할 때만 드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처음에 수면제를 하나를 처방받아서 먹을 때 이거를 첫 처방을 받아서 먹는 순간부터 이 약을 끊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고령의 오랜 기간 수면제를 먹어온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수면제를 한번 끊어보자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어르신분들 많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고령일수록 수면제에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선망이라든지 낙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고령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끊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오랜 기간 수면제를 먹어왔더라도 끊는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수면제 의존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과정을 그대로 겪었어요. 자, 처음에 불면증이 생기죠. 그래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네, 이 수면제가 내성이 금방 생겨요. 그래서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 수면제 용량을 늘리겠죠. 그래서 완전히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늘리거나 아니면 더 센 계열의 다른 수면제로 교체를 하겠죠. 그러면 약이 너무 세니까 약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요. 또는 뭐 약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든지 그러면 무서워서 수면제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 뭐죠? 이제 완전히 의존이 됐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불면증이 완전히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면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약이 없으면 못 잘 것 같은 불안감이 행동학습이 딱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수면제에 중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면제 의존증이나 부작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 매우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면 굉장히 수면제의 부작용과 의존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우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은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면제 가지고 있는 나쁜 점, 내성 의존성 부작용이 이 항우울제는 거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 약은 엄청 무섭게 생각해요. 막 내 정신을 조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겁을 내고 안정제나 수면제를 오히려 좀 부담감을 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을 처방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면제하고 안정제가 훨씬 더 무서운 약이에요. 내성도 심하고 의존성 부작용이 다 심한 약이고 우울증 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거나 또 항우울제 중에서 수면제 효과가 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트라조돈이나 멀타자핀 앞에서 설명드린 독세핀 같은 약도 있고요. 자, 항우울제가 정말 부담된다 그러면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 같이 되는 이런 세 가지 약제를 써볼 수가 있고 그것보다는 저는 전문적인 우울증 치료를 따로 하면서 거기에 보조적으로 수면제를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치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 수면제 종류 중에서 벤조다이제핀 계열 약들을 아주 장기간 복용하면 고령이 돼서 치매 발병률이 조금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의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불면증은 치매를 확실히 일으켜요. 그러니까 수면제가 치매를 일으키는 거는 논란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확률이 매우 작은데 수면제를 안 먹고 불면증을 방치하게 되면 치매가 올 확률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수면제를 안 먹고 불면증이 없으면 가장 좋고요. 정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불면증을 치료해서 치매 확률을 떨어뜨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이런 수면제 끊는 방법이 결국은 수면제 없이 잠 잘 자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태까지 설명드린 CBTI, 불면증의 행동인지 치료입니다. 자, 이렇게 1번 수면제한, 2번 자극조절치료, 3번 수면이생, 4번 이완훈련, 5번 인지전략 이런 5가지 방법으로 약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애초에 수면제를 먹은 적이 없다면 이걸로 계속 시도해서 수면제를 시작하지 말고 이 5가지 방법으로 잠을 한번 청해보시고 수면제를 먹고 있는 분들이라면 먹으면서 이런 방법을 계속 시도해서 수면제의 양을 점점 줄여나가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끊는 방향으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제 영상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농담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제 영상을 보시고 먼저 불면증을 탈출하는 걸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정신과를 방문하거나 수면제를 타고 있는 그 정신과에서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확실한 방법은 맞는데, 그게 좀 꺼려지거나 여의치 않은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걸 정말 홍보가 아니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평생 고통 받아온 그 시간에 비하면 36분 정도 투자하는 거는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풀타임으로 보시고 꼭 시도를 해보세요. 자, 이제 이 졸피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졸피뎀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약이 맞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수면제 중에서는 거의 가장 안전한 약이에요. 그런데 이 졸피뎀이 굉장히 안 좋게 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사건이 세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졸피뎀이 연예인들의 자살을 일으켰다, 그런 방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졸피뎀을 술에 타서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유정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할 때 이 졸피뎀 사용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으면서 이 졸피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 유명한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졸피뎀이 연예인들의 자살을 일으켰다,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자, 제가 졸피뎀을 한창 먹고 있을 때 이 방송을 봤습니다. 처음에 이 방송을 보라고 주변에서 권유를 받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봤는데, 제가 겪고 있던 졸피뎀의 부작용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방송이 완전히 악의적으로 터무니없는 걸 허황되게 보고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졸피뎀의 부작용이,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물론 이거는 제 경우입니다. 졸피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수면제를 먹자마자 딱 누워서 불 끄고 딱 잘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저녁을 먹는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뭐 양치를 한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잘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면제를 딱 먹고 잠들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시간 중에서 갑자기 수면제 약발이 딱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소주 한 3-4병 먹은 사람처럼 굉장히 금기시 되는, 평소 생각으로는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주 3-4병 먹으면 그러니까 뭐 티라도 나잖아요. 근데 이 수면제 먹고 이상행동 할 때는 약간 저 사람이 좀 평소하고 다르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막 술 취한 것 같이 그 정도로 확 티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 생각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되고,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하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휴대폰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냉장고를 열어서 제가 평소에는 절대 먹지 않을 그런 음식들을 먹었던 흔적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일이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 방송을 보게 됐고, 제가 겪었던 일들이 그대로 다 방송에 나왔고, 저는 물론 뭐 지금까지 만약에 약을 먹었더라도 자살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 연예인들이 어떤 느낌으로 자살을 했을지 약간 알 것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한데, 평소에 우울증이 있고 자살을 은연중에 생각해왔던 사람이 그래도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살하는 거는 뭐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여러 상황을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은연중에 잠깐 자살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살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수면제를 먹고 내가 아니게 되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특정 연예인 분들이 100% 졸피뎀 때문에 자살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논문들을 봐도 졸피뎀이 자살을 일으키는지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을 실행해 옮기기까지 100가지의 행동의 과정이 있다면 그 중에서 최소 1-2%는 어쩌면 기여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분명히 논문으로 얘기를 하면 인과관계가 100% 입증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외국에도 이거 먹고 뭐 어디 가서 난동 부리고 뭐 이상한 행동 보인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졸피뎀 먹고 이상 행동 보이는 그 확률이 저를 포함해서 보통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졸피뎀을 포함한 수면제 종류들은 오히려 자살할 생각을 감소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불면증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 생각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수면제를 먹고라도 잘 자면 자살 생각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피뎀을 먹으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서 자살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 이 졸피뎀을 먹고 아까 말한 대로 잠들기 전에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일이 극히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의식적으로는 이런 수면제 종류는 마음을 편하게 해서 차라리 자살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수면제를 먹고 잠들기 전에 약발이 먼저 들면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제를 먹고 중간에 깰 수가 있어요. 이 졸피뎀 작용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많이 먹은 사람들은 2, 3시간 지나면 분명히 깹니다. 그래서 이 깼을 때도 역시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 수면제를 또 추가로 먹는 거예요. 본인이 약을 먹었는데도 잠이 깼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추가로 먹는데 그게 사실은 이상행동이고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졸피뎀으로 자살 시도를 한 케이스 리포트를 보면 두 알을 먹은 걸로 본인이 분명히 기억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여섯 알이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네 개를 더 먹은 거고 이거를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 다섯 알까지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다섯 알을 먹어야지 하고 먹은 게 아니라 하나를 먹고 두 알 먹을 때까지 분명히 기억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자다가 깨서 나도 모르게 먹은 게 그 다음날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다섯 알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정말 소름 끼치기도 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잠들기 전까지 이상행동, 그리고 중간에 자다 깼을 때 이상행동이 두 경우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피뎀을 먹고 자기도 모르게 자살 시도를 한 경우를 다 모아보니까 거의 다가 두 알 이상, 즉 10ml를 초과해서 먹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뭐 두 알, 세 알, 뭐 여섯 알, 열 알 먹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여섯 알, 뭐 열 알 이렇게 먹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먹을 경우에 자살 확률이 올라갑니다. 졸피뎀 먹고 자기도 모르게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양성장애, 불안, 여러 가지 다른 병들과는 무관하게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울증이 없더라도 졸피뎀은 무의식 중에 자살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드물다는 게 뭐 보고에 따라 다른데 뭐 만 명 중에 한 명 시도했다 그런 연구도 있고 뭐 10만 명 중에 몇 명 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확실히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졸피뎀은 대부분 안전한 게 맞아요. 자, 우울증이 없더라도 자살사고의 확률이 똑같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울증 치료를 해주면 자살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이라도 우울감이 있어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같이 동반해주는 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졸피뎀 무섭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뭐 만 명이 한 명이든 10만 명이 한 명이든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살한다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졸피뎀 먹고 어떻게 하면 그 자살사고를 막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먹고 바로 자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다른 수면제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졸피뎀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먹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딱 누워서 잠자리 맡에서 수면제 딱 먹고 불 끄고 딱 누워서 자야 돼요.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먹고 누워 있으면 왜 잠이 안 오지? 수면제 먹었는데도 왜 잠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불 켜고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먹고 잠이 안 오더라도 무조건 참고 견뎌야 돼요. 그냥 실제로도 결국은 그 수면제가 잠을 재워 줍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자야지 괜히 불안해고 불 켰다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다른 뭐 기사나 유튜브 보면 잠들기 직전에 먹지 말고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뭐 7, 8시간 전에 먹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안 드는 게 괴로운 사람들은 맞는 말이야.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졸피뎀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공복에 먹어라, 뭐 잠들기 뭐 2시간 전에 먹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진짜 졸피뎀 안 먹어보고 한 소리예요. 난리 납니다. 진짜 이거 졸피뎀 먹고 뭐 식사하거나 뭐 테레비 보다가 제가 병원에서도 처방해보면 시어머니하고 전화해서 싸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운전하고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추석에 가족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졸피뎀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또는 그냥 졸피뎀 먹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잠들기 직전에 먹고 딱 누워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졸피뎀으로 인한 자살 사고를 겪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두알 이상 먹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5mm 제제도 나오기 때문에 5mm 두알 먹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 괜찮아요. 근데 10mm를 넘기는 거는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0mm짜리 두알을 먹거나 뭐 5mm짜리 세알을 먹거나 이런 거는 진짜 죽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절대로 잠결에 약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시면 안 돼요. 이게 자다가 일어났을 때 내가 아니게 되면서 약을 막 찾아서 모르고 먹는 거기 때문에 잘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딱 꺼내서 하나 먹고 잠결에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에 둬야 됩니다. 절대로 열 수 없는 그런 조치를 딱 해놓고 자야 돼요. 그리고 졸피뎀은 공식적으로 18세 이하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는 기본적인 수면제는 전부 다 금지고요. 그리고 졸피뎀이라는 게 앞서 말한 대로 의존성과 내성이 굉장히 적은 약물이라고 해서 개발은 된 건데 분명히 이게 적을 뿐이지 의존성하고 내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안심하고 막 먹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처럼 그 30%에 해당하는 수면 보행이나 수면 폭식증을 겪었던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물지만 수면 자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던 이런 분들은 그냥 아예 졸피뎀을 교체하거나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평소에 자살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었던 분들, 근데 뭐 무섭다든지 미래 걱정돼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돼서 자살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살 생각 조금이라도 했던 이런 분들은 그냥 아예 졸피뎀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수면제 계열로 차라리 알아보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는 건 아니고 자살을 이걸 먹고 시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졸피뎀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이거 100알 먹어도 자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하지 마세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혹시나 약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편하게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런 곳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멜라토닌. 자, 이 멜라토닌은 어떻게 보면 수면제의 약품은 아니에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냥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호르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풀려가지고 그냥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꼭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지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고 게다가 비급여로 돼 있어가지고 2mm짜리 하나에 1,000원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데 외국에서는 뭐 5mm짜리도 뭐 몇십 원, 100원 이하예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도 요즘에 많이 사시는데 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부작용이 덜합니다. 그냥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도 또 외국에서 사가지고 굉장히 이거 엄청 많이 먹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장보고 하면 몸에 호르몬의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고 아무리 약 자체가 의존성이 없다 해도 심리적인 의존은 못 막아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심리적으로든 의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멜라토닌조차도 남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정말 필요할 때만 꼭 드시는 게 좋고 이 멜라토닌이 효과가 없는 분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고령일 때 멜라토닌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는 효과가 덜 할 수가 있고 또는 나이 드신 분이라도 멜라토닌이 많이 나온 사람은 효과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낮에 햇빛을 거의 안 보고 밤에 또 빛자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멜라토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해봐도 젊은 사람들에서도 효과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40대지만 멜라토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멜라토닌조차 효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멜라토닌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시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시차 적응 목적으로 처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는 건 아니고 최소 한두 시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자기 3시간 전에 먹으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런 멜라토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처방하는 멜라토닌은 서카딘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천천히 녹아나와서 장시간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그런 효과를 지니게 만든 약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카딘은 그 분비가 더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 이 분비가 굉장히 밤새 유지가 돼서 아침에 새벽에 깬다든지 이런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카딘이에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자살과 관련해서 조금 무거운 주제였긴 한데 수면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도움 되시라고 졸피뎀과 술 그리고 멜라토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오늘도 세 줄약을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